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골의 경제 중심의 그런 작은 잡지에서 이분의 완전히 전국 문외주로서 광고를 탈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나라 유일한 통신사인 예남 뉴스에 박강한 그런 페이지로서 100주년이 보도됐습니다. 예남 뉴스를 받아가지고 여러 예남 뉴스 이외에 두 개의 신문 경제기 대일경제와 한국경제에서 공무지 10개 정도의 박스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3대 신문사인 중앙일보사에서 지은경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워낙 전문지로서 가장 막강한 중앙일보사에서 박스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의 중심에 카톡 중심의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압도적으로 전국 문제로서 전국적으로 입장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백호가 과연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해보니까 현대문학은 600%를 기여했습니다. 문학사상은 300%를 기여했고 창작가 대표는 186%를 기록했고 문학과 지성은 150%, 우리와 비슷한 100%를 기록한 회사가 이미지가 문학동네입니다. 문학동네가 2019년 9월달에 100%를 냈습니다. 100%가 그렇게 위대한 그런 적은 아니고 우리 아직까지 갈 길이 남습니다. 우리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은 다 절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문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절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국교서에 대한 모습을 확립하고 동시에 완전히 고대 오르간지로서의 5대 문예지로서의 모습을 더 훨씬 주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공문이라고 추대돼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참 지은경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그러한 그 열정과 문학의 사랑과 동료문인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가지고 헌신한 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분이 혼자 하옥이라는 분하고 두 분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사실 지은경 씨가 내가 밤 11시 이전에 TV는 좀 못 봤어요. 그래갖고 어깨가 붙어져가지고 곧 수술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바람과 함께 서사라지당에 나오는 오리는 오하라처럼 그 남북전쟁에 폐허가 된 자기 집을 살리기 위해서 투신한 오하라의 모습이 지은경 씨에게서 보입니다. 이런 분을 참 볼 수가 없었는데 걱정되는 것은 문예지는 현대문학은 나뿐이나 그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문화사상도 세대가 한번 바뀌었죠. 과연 우리 신문에도 지은경 씨에서 끝이 나지 않고 세대가 바뀔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걱정도 되고 정말로 그 참 대단한 그러한 열정과 사랑과 같은 문화에 대한 그런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지은경 씨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